어쨌든 뭐야 코스튬 몇 번에요? 네, 코스튬 한번 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안 눌리네. 코스튬 보겠습니다. 오, 이쁘지 않네요, 코스튬 자체가. 이 코스튬 전용 동작을 해보죠. 우산을 들고서. 우산으로 총놀이를 하네요. 우산을 또 펼치고. 재밌네요. 한번 더 해보죠. 코스튬 이름이 뭐야, 이거? 이 코스튬 이름은 원 다회 시크한 검정색 의상입니다. 귀엽네요. 30일.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서 다르네요. 지금은 두 번째 레벨 때인데, 처음에 30레벨 때랑 지금 한 50레벨 때인데요. 처음에는 탱크 타기 같은 게 없었는데, 50레벨 때 수정 탐지에서는 탱크 타기가 있어서, 한 명은 자주포 발사하고, 한 명은 운전하고, 되게 재밌습니다. 48레벨이네. 광주시 자체에서 전투를 벌이고, 추가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식 친구들이랑 싸우고 있습니다. 뭐야? 변이체도 엄청. 문어 변이체도 나오네? 친구들 꽤 있구만. 축복기 키면 어떻게 되는데? 뭐야, 방어를 하는 거야? 도시 자체가 방어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수중 탐색을 하면은 약간 영웅이 된 느낌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은 레벨들을 그렇게 안 높여놔가지고 꽤할 만한 상태거든요. 뺑뺑이가 들어. 버그인가? 조금 달려야 되나? 오케이. 날려. 빠질 뻔했네. 해방. 어디에? 저로 가야 되는 거지. 약간 그거네. 파쿠르네. 옛날엔 파쿠르 직접 집에서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은 파쿠르 갈아서 형성을 하셨네요.
닌자님. 밖으로 가시고 우선 달려. 근데 멀어진다. 시계 방향을 보니까 여기서 뛰어. 아, 안 돼. 너 좀. 조금 과몰입했네요. 지금이다. 타고 가야 돼? 가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밖으로 와요. 신탑 개방. 구역. 1차 구역을요. 세 명이 같이 하면 좋은 점이, 죽어서 밖으로 하면은, 맨 처음으로 시작되는데, 좀, 다른 직원들이, 약간, 덜 힘들게 해준다. 뭐 그런 게 있네요. 뭐왜안 쓰고 있어? 너의 약점을 공격하지. 너의 약점을 공격하지. 수정, 대적함. 검색. S. 오케이, 완료.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